환자복을 입고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는다는 가족들의 애타는 현수막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치매 노인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지 치매 노인들에 대한 허술한 돌봄 시스템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이중계약은 물론이고 50%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동서 화합의 유대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종된 치매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야산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치매 노인이 실종돼 신고된 건수가 한 해 500건에 달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의 한 병원에서 실종됐던 치매 환자 78살 강모 할머니. 어제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야산에서 실종 당시의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귈하는 도중에 환자복이라서 병원에 연락처가 있어서 바로 연락하니까 그 보호자가 병원에서 바로 알고. 할머니가 발견된 이 야산은 실종됐던 병원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서 실종됐던 70대 치매 환자 역시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실종 장소에서 7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경로가 없더라고 찾으신. 최근 5년간 대구 지역의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2천 건이 넘습니다. 치매 노인이 실종됐을 경우 초기에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집전화나 주소는 물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길을 잃으면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종 지점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잃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떠올리기 어렵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걸어 다니시다가 나중에 아주 먼 곳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에게 인식표를 붙이거나 지문 사전 등록 등이 현재 치매 환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하지만 인식표 등록률은 전체 치매 환자의 5.9%에 불과하고 지문을 미리 등록한 치매 환자 숫자는 18세 미만 아동 등록 숫자의 0.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치매 노인이 크게 늘면서 치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해서 방치되는 환자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우 기자입니다. 치매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은 치매 환자 통계조차 제대로 없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추정만 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9.1%가 치매라는 유병률을 적용하면 대구와 경북에서 6만 4천 명의 노인이 치매 환자입니다. 이들 가운데 치매 판정을 받아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가 된 사람은 1만 3천여 명. 나머지 5만 명은 제도권 밖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가족의 손에만 맡겨져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이제 경증 치매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경증 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증세가 약한 치매 노인들이 낮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4개 만들었고 올해 추가로 4개 더 확보할 예정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어르신은 심지어는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되게 좋아들 하시고요. 보호자분들도 낮 동안에 또 부모님들을 여기서 모셔주니까. 노인층 비율이 높고 청년층이 더 부족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치매 환자 지원과 관리가 더 시급합니다. 치매에는 완치란 말이 없습니다. 다만 속도를 줄여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국가나 사회가 관리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 사회는 치매에 관한 사회 안전망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은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월급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뜯기는 그야말로 노예 계약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김모 씨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업으로 손에 쥐는 돈은 5-60만 원. 이른바 강사 알선업체에서 35%의 수수료를 떼가고 남은 돈입니다. 월급이 한두 달 밀리는 건 보통이고 월급 통장도 업체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 사본은 학교에 주고 원래 통장은 업체에 맡기는데 그 업체에서 통장 관리를 하면서 그 여유를 계산해서 직원들한테 다시 월급을 주는 거죠. 개인이 알선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힘들다 보니 과도한 수수료를 물고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꾸미고 뒤로는 알선업체와 계약하는 이중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들어가도 보통 50%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가 되고 학교에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5에서 많으면 10%까지 학년별 돼요. 과도한 수수료를 참다 못한 강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대개 한 60% 내외로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은 전혀 안 되고 있고 항상 좀 열악한 위치에 있죠. 교육청도 이런 공공연한 비밀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청년 강사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기당한 느낌? 그냥 제가 눈 뜨고 코 베인 느낌? 제가 물론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너무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청송군 경계에서 5km가량 떨어진 영천시 화북면 정강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청송군이 영천시와 인접한 현서면 일대에 헬기를 동원한 항공 예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올 들어 처음 발생한 영천의 재선충병은 지난 6일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인접 시군에 통보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급속하게 퍼져 약 10만 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야 대립이 심한 가운데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동서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조만간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을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호남 의원들이 신안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 DJ 생가 방문은 지난해 발족한 동서화합 포럼에서 마련한 첫 행사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영정에 헌화하고 생전의 사진을 둘러봤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의원들은 동서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작은 미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열자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지역, 뿌리지역부터 화합을 하고 우리가 먼저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데 국민 대통합을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이도 주민들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호남 정치권이 갈등을 없애고 화합하기를 바랬습니다. 통상 화합 차원에서 더구나 경북 이렇게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이렇게 와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기념식수와 기념석 제막식을 마친 의원들은 지난해 목포 삼학도에 개관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동서화합포럼 전남과 경북 지역 의원들은 오는 3월에는 경북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기획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들을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는 경상북도에 올 한해는 도청 신청사 시대에 발맞춰 상생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권에선 재선의 김관용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3선 도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안동 출신 후 국회의원 3선 경력의 권오울 전 의원이 50대 기술론을 내세우며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고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보 물망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인물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군의의성, 청송이 지역구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 부부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남유진 구미시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지난 3년간 민주당 경북도당을 이끌어온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경북의 밝은 미래와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를 방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 지사의 3선 수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의 부상이냐, 경북도민들의 선택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지난 18대 때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진 전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대구를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금포 낙동 창조 르네상스 시대, 메트로폴리탄 창조도시 건설, 행복도시 대구 등 창조 대구 3대 비전 사업을 제시하고 대구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경선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지급된 안전 장비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바로 옆 마을입니다. 원전 사고 때 써야 할 방독면과 방호복 등 방호 장비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급이 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8km 떨어진 양북면사무소에 방호장비를 보관해오다 이번 주 들어서야 마을에 가져다 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주민 대표들이 방호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부랴부랴 가져다 놓은 겁니다. 마을에 배치돼가 신속하게 지급해야 될 물건이 이건데 사고가 일어났다. 그 봉길 동네 주민들이 양북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신고 와가지고 갈라주고 대피하고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여기에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수원이 지급한 방호 장비는 어디에 있는지 한수원 담당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그 외동하고 불국동에 지금 해놨다고. 와, 외동하고 불국동에 있는. 자, 지금 이 원자력이 이런 식이야. 이게 어디가 가까워요? 원자력이 어디가 가깝습니까? 여기 외동하고 불국동에는 있고 이 봉일 주변 지역하고 나 이 동네는 없고. 방호장비의 성능도 논란이 됐습니다. 방사능과에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방독면, 또 방사능을 걸러낼 수 없는 그런 장비를 주변 지역에 배치시켜놓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반경 8km로 이 구역의 주민들에게는 방호복과 방독면, 방호약품들이 제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방호 수준은 원전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집니다. 프랑스의 경우 반경 10km 안에 모든 주민에게 방호약품을 사전에 지급하고, 네덜란드 등은 국민 전원이 복용 가능한 양의 약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30km 인근 주민들은 405만 명. 원전 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박현호 교수 연구팀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TRAF4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백질은 염증 반응 조절 과정에서 잘못 작동하면 다양한 암이나 면역 이상, 당뇨, 비만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동 천연가스발전소가 오늘부터 시험 가동을 시작해 3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이 바이오 산업단지에 들어선 천연가스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한 뒤 남은 열로 증기를 만들어 2차 발전을 하는 복합발전 방식으로 가동됩니다. 전력 생산량은 4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417MW 규모로 다음 주로 예고된 겨울철 전력 피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강당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를 본 필리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결혼 이민 여성 모국 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봉사단은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 여성 15명,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선발한 대학생, 새마을 봉사단 등 모두 4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봉사단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태풍 피해 지역인 필리핀 메드린시에서 시설 정비와 구호물품 전달, 피해 자녀 교육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옷과 쌀, 학용품 등 구호물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실업자가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실업자는 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천 명이 늘어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한 3.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실업자는 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5천 명이 늘어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증가한 3.8%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 하회마을 등 문화재 화재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도내 목조 문화재 136곳을 긴급 소방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목조 문화재의 화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금연 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